배드배치 시즌2가 방영한지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유튜브에 왜 배드배치 리뷰가 이렇게 뜸하냐고 여쭤봐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시즌2를 챙겨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에피소드들의 퀄리티가 1시즌과 딱히 큰 차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리뷰하는 3화나 7화와 8화 같은 경우에는 메인 스토리가 흘러가기 때문에 즐길만 하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작을 여유롭게 리뷰하면서 다른 만들고 싶었던 영상들도 만드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늦었습니다. 아무튼 배드배치의 리뷰는 계속됩니다. 오늘의 스타워즈 신작 리뷰는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스타워즈 배드배치의 세 번째 이야기, 외톨이입니다. 공화국 시절부터 중립행성을 자처한 행성 데식스에 느닷없이 제국군이 들이닥칩니다. 데식스 행성은 중립행성이기 때문에 제국이 점령할 이유도 없었고 엄연히 토니 에임스라는 총독도 버젓이 있는 행성이었죠. 하지만 제국은 아랑곳 않고 분리파 잔당토벌에 이어서 구공화국령 행성들을 집어삼킨 것뿐 아니라 클론 전쟁기에 공화국 진영이나 분리파 진영에도 서지 않은 중립행성들까지 영토에 흡수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총독인 에임스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데식스의 총독은 곧바로 분리파의 잔당에게서 손에 넣은 전투 드로이드들을 대량으로 작동시켜서 오히려 제국에서 온 신임 총독 그로튼과 그의 호의로운 TK 트루퍼들을 인질로 붙잡습니다. 신임 총독 구조 임무는 램파트 중장을 통해서 1시즌 마지막화 이후로 제국에 남기로 결정한 크로스에어에게 전해집니다. 크로스에어가 있었던 카미노 행성의 티포카시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램파트 중장 본인도 그의 이상할 정도 도로 충성스러운 본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는 아직은 미심쩍은 크로스에어가 직접 병력을 이끌게 하는 대신 새로운 사령관 휘하에 그를 배치합니다. 그 사령관은 오랜만에 만나는 클론 마샬 커맨더 코디. 오더 66 이후 제국에 잔존한 그는 회색빛 갑주를 입고 아직까지 군대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코디와 크로스에어는 곧장 데식스로 향해 에임스 총독의 전투 드로이드 부대를 어렵사리 제압하고 인질로 잡혀있는 그로튼 총독과 마주하는데요. 코디는 헬멧까지 벗어던지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자고 그녀를 설득했고 결국 에임스 총독은 코디의 말대로 그로튼을 놓아주지만 제국은 공화국과 달랐습니다. 그로튼 총독은 코디의 옆에 있던 크로스에어에게 에임스 총독을 쏴 죽이라고 명령했고 크로스에어는 그의 명령에 따라서 그녀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데식스 행성에서 임무를 마치고 코로산트로 돌아온 크로스에어는 임무 완수 다음 날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지만 어째서인지 램파트는 코디가 아니라 새로운 지휘관의 이름을 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크로스에어. 램파트는 지난밤에 코디 사령관이 탈영했다는 소식을 건조하게 전해주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단순히 코디 사령관의 귀환만이 주요 볼거리가 아니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에피소드 내내 침울한 회색빛이 가득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이 클론 트루퍼들이 주인공인 작품이긴 해도 클론 전쟁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작품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일단 코디 사령관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배드배치 특공대의 창설부터 그 이후로 아낙시스 공방전 등 수많은 임무에서 함께한 코디는 크로스에어에게 있어서 카미노에서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버림받기를 선택한 이후 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형제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관인 오비안 케노비를 떠오르게 하는 주황색에서 이제는 회색빛으로 변한 코디의 갑옷이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대원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부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의 성격은 그대로였죠. 코디는 명령 66호 시행 당시 그를 지배했던 생체칩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디가 생체칩 때문에 일으킨 짓 때문에 세상은 변화했고 그는 공화국기에 허울뿐이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었던 정의감과 용맹함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제국은 모략과 계략으로 시민들을 조롱하고 능욕하는 사악한 정부였습니다. 클론 대군에 단 4명밖에 없는 최고의 장교였던 코디는 크로스에어가 새로운 상관인 제국의 총독이 내린 부당한 명령을 찍소리 않고 수행하는 모습을 힘없이 쳐다보고는 다음날에 곧바로 탈영을 감행합니다. 코디를 비롯하여 이번 에피소드에서 코디가 대표하는 클론 트루퍼들은 1, 2화에 등장했던 윌코 대위와 함께 시대에 맞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분위기를 강하게 풍겼습니다. 알록달록한 색들도 다 사라진 갑옷과 함선들, 태어나자마자 군소리 없이 공화국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낸 지오노시스 전투의 참전용사들은 추모비 위에 군번만 남아있습니다. 병영식당에는 클론들이 소수만 남아있고 전우들이 탈영했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죠. 최전방에서도 클론 트루퍼들보다 TK 트루퍼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배드배치 1시즌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클론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선언했다면 이번 에피소드는 그럼에도 제국에 남은 클론
사람들에게 제국은 공화국과 다름을 선언한 잔잔하지만 강렬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마치 정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클론 전쟁 에피소드처럼 말이죠. 클론 트루퍼들은 클론 전쟁 시리즈에서처럼 분리파 드로이드들과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이지만 두 집단 모두 본래의 창조 목적이 없이 무의미한 전투를 벌이며 목숨만 잃는 모습은 클론 전쟁이 이념 싸움을 빼면 얼마나 의미 없는 분쟁이었는지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임무 수행 이후 한숨을 쉬며 왕복선에 오르려던 코디 사령관이 그로튼 총독과 수많은 TK 트루퍼들을 보는 장면은 아직도 정말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아무 대사 없이 변화한 세상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이번 에피소드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코디와 클론 트루퍼들의 이야기는 3화에서 짧게 언급된 방위군 징병 법안과도 연결되는데 이후 에피소드들에서 본격적으로 방위군 징병 법안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 따로 언급해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디의 결정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레전드 세계관에서는 끝까지 제국에 남아있었던 그였고 이번 시리즈에서도 렉스 데이와 다른 길을 택한 클론으로 묘사될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코디는 등장과 동시에 탈영을 결심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였기 때문에 과연 코디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그의 다음 여정이 궁금한데요. 아마도 당연하겠지만 오랜 전후이자 진작에 자신의 길을 찾은 렉스를 찾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란군 시리즈에 등장하지 않은 그의 생사는 최종적으로 전사로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드라마 오비안 케노비에 코디 사령관이 등장할 뻔했단 뒷이야기가 작가진을 통해서 들려왔기 때문에 혹시나 코디가 렉스에게 합류하지 않았다면 오비안을 찾아 나선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겠습니다. 배드배치의 두 번째 시즌이 클론 트루퍼의 감정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이전까지는 회의적이기만 했던 생체칩 설정도 점점 마음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클론들이 순간적으로 모든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가까운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서 생체칩 설정을 쓰고 그 이후에 모순 그 자체인 클론 트루퍼란 존재의 전후 행적을 그리는 데 쓰고 있으니 말이죠. 발동 기간이 일시적이었다는 조정도 이렇게 꾸준히 스토리를 쌓아나가게 되면 그 이야기가 완성되는 순간에 클론에 대한 적지 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결말부에 가서야만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말이죠. 크로스헤어는 이번 에피소드가 말하는 외톨이 클론입니다. 배드배치도 코디도 크로스헤어가 알던 클론들은 모두 탈영하고 오직 그만 남았습니다. 클론이 사라지고 그들을 없애려는 시대에 어떻게든 제국에 남아보려는 인물인 크로스헤어는 정말로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를 보다 보면 램파트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제국에 남는 것인가? 그가 제국에 남으려는 의도가 욕심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그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클론 군인이 필요 없어진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는 것을 막연히 두려워한 것이 바탕이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잡지 못할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메인 스토리와 캐릭터 드라마를 이렇게 잘 쓰는데 왜 매번 이러진 못하는지 궁금한 시리즈입니다. 제발 메인 플롯 좀 계속 진행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리뷰에서는 4화에서 6화까지 총 3개의 사이드 에피소드들을 한 번에 몰아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